저는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책을 기획하고 저자를 찾고 그 저자와 책이 나오기까지 예, 계속 파트너로 계속 쭉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도 쓰고 글쓰기 강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책을 만드시는 이제 편집자, 네. 그렇죠? 그럼 몇년 동안 하신 거예요? 저 2001년부터 했으니까 좀 20년? 됐죠? 20년 네. 하신 거예요? 아, 진짜 오래 하셨네요. 네. 중간에 잠깐 다른 일 했긴 했는데, 네, 관련된 일이었어요. 아, 그럼 이제 편집자로서 일도 하시고, 이제 편집자로서 글도 가르쳐 주시고, 이런 일을 같이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책 제목이 나를 가장 나답게라는 책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딱책 제목 보고서 이 약간 자존감에 대한 자기계발서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딱 펼쳤는데 읽다 보니까 이제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이 책은 일단 어떤 책인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글쓰기로 사실 기획은 한 책이고요. 내용의 글쓰기 전반에 대한 방법을 다 담았어요. 근데 이제 글쓰기 책도 너무 많고, 글쓰기라는 것이 글쓰기를 전면으로 해서 너무 두렵고 무서운 장르잖아요. 어렵고. 그래서 나를 찾는 방법으로서의 글쓰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균형감을 좀 가지면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를 찾는 글쓰기. 이거는 일반적인 글쓰기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은 모든 글쓰기나 읽기가 나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이런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보는 것도 많고 비교도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속에서 나를 찾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제 글을 써보면은 그게 구체화되거든요. 근데 이제 두루뭉술하게 머릿속으로 아는 거랑 이제 하나씩 가보는 거랑.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또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여러 편 써보고 그 안에 찾는 거. 예,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글쓰기라는 게 자존감하고 되게 연관이 있나 봐요. 연관이, 많죠. 많은데 이제 글 쓰는 게 만능은 아니잖아요. 그쵸, 아시겠지만, 그죠? 그쵸. 글 쓴다고, 책 읽는다고 모든 게다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쵸, 작가님. 그쵸.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 중에 사실은 이제 글을 꼭 쓰지 않아도 된다. 저는 말씀드려요. 글이,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꼭 글을 써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글을 쓰시면서 굉장히 맞아요, 괴로워하시거든요. 맞아요. 예, 막 고뇌하시고. 제가, 선생님 글 쓰지 마세요. 차라리 딴거 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훨씬 더 즐거운 게 많잖아요. 자기 표현으로서. 나중에 쓰세요. 다 적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기 책을 이제, 또 원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제 계시기는 해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은 또 따로 이렇게 제안을 또 드리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글쓰기 강의는 뭐몇년 동안 하신 거예요? 글쓰기 강의는 제가 프리랜서 하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2017년부터, 네, 그 이전부터 조금씩은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매여 하신 거. 있으면 그쵸.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편집자로서도 수많은 글들을 보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또 글쓰기 강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의 글을 봤을 텐데, 아, 맞아요. 글쓰기라는 게 일단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생각 만드는 거 아닐까요? 생각을 만든다? 그쵸. 자기 생각 만드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글쓰기 주제가 뭐 사랑은 위대하다. 만약에 그거다. 그러면 작가님이 쓰는 사랑은 위대하다하고 제가 쓰는 건 다르잖아요. 다르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결말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내는 길은 다 다르거든요. 예. 근데 그 길을 누가 더 자기답게 잘 내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자기의 약간 철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계단, 자기 길을 내는 거고, 자기 계단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글쓰기를 좀 가르치시면서 많은 분들, 정말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많은 분들 접해 보셨을 텐데, 좀 가르치시면 느끼는 게 있나요? 너무 많죠. 너무 많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출판을 하는 글쓰기를 볼때 하고요. 그 삶의 현장에서 달라요, 너무나.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이 세계에서는 오직 책을 위한 글쓰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목적이고. 근데 이제 삶의 현장에서의 글쓰기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하나라도 표현하고 싶어서. 예, 그리고 자기 어떤 울분 같은 거, 열등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시는데요.
제가 이제 한 중학교부터 네. 거의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네. 80세. 80세요? 네. 80세여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딴 강의들은 좀 긴장을 해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글쓰기 강의는 별로 긴장이 안 되는 게 네. 중학교면 중학생, 뭐 30대면 30대, 또 80대면 80대 그분들이 네. 다 채워주세요. 아, 강의를. 네, 그래서 네. 긴장이 안 되고 네, 뭐 내가 부족한 부분 다 채워주시겠지 네. 이런 기분으로 가서 네, 그래서 편안하게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많이 이제 뭐 글이 네. 뭐 완성도가 완전 높다고 할 수는 없죠. 네네. 우리가 보기에 네네.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 안에 정말 진정성 있고 알맹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많이 울기도 하고 네. 또 같이 서로 이렇게 응원해 주기도 하고 그런 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 글쓰기 강의는. 그래서 제가 공부하러 많이 가죠. 아. 네. 그럼 혹시 그 연령별로 좀 글쓰기를 뭐 대하는 뭐 태도나 뭐 특징, 두드러진 이런 게 있나요? 다르죠. 네. 네.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요, 시키니까 네. 하는 거예요. 아. 걔네가 의지로 오진 않죠. 네. 네. 그래도 그나마 네. 이제 신청을 받으면 조금 네. 관심 있는 애들이 오기는 와요. 그래서 걔네의 독서력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많이 놀라죠. 예, 정말 잘 쓰는구나. 예. 근데 이제 성인들을 보면은요, 특히 네.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네네. 좀 일상을 정리하고 싶어 해요. 자기의 하루, 네네. 자기의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약간 나이 있으신 분들은 네. 자기 삶을 또 정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삶이라는 것도 그렇고 일상도 그렇고 주제가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글쓰기 강의를 통해서 네. 그거를 어떻게 좁혀서 다시 글로 가느냐. 아. 예, 일상도 일상의 하루, 그러니까 일요일 날 만약에 뭐 요리를 했다. 네네네. 그러면 그것부터 하나씩 쌓아가야 일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서전이나 자기 얘기 할 때도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한 지점으로 시작을 해야 그게 쌓여야 네. 삶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이대별로 약간씩 조금씩 다른 얘기들을 들려드리고 근데 아무래도 네. 저는 그 섞인 강의가 되게 좋아요. 아, 그게 더 좋아요? 훨씬. 왜? 왜 그러냐면은 네. 저도 처음에는 네. 걱정했어요. 어떤 그쵸? 강의를 이제 네. 받았는데 30대부터 70대까지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열댓 명이. 네. 그래서 처음에 아, 이거 어떡하지? 왜냐면은 뭐 글쓰기 프로그램을 하나 이렇게 던져드려도 그쵸. 20대들은 네. 잘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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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60대들은 네. 이제 물론 잘하시는 분도 네. 계시죠. 근데 다 어려워하시거든요. 그쵸. 근데 제가 그것들을 이제 도서관 강의는 그렇게 많이 짜여져 있어요. 나이 제한이 네. 없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30대, 20, 30대들은 그러니까 20, 30대들은 네. 부모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부모 이야기가 집에 들을 때는 별로였거든요. 그렇죠. 좀, 네. 좀 지지부진하고 좀 이렇게 네. 뭐 이렇게 가치도 없어 보이고 그쵸. 그렇게 보는데 네. 이제 그분들의 글쓰기를 통해서 아, 그래 우리 엄마도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할머니도 다 자기 얘기가 있구나. 아. 그렇게 해서 공감이 많이 이루어져요. 네, 그래서 한 실례로 들면은 30대 네. 여성이 네.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님이. 네. 그래서 그 슬픔을 이제 썼어요. 네. 그랬더니 그 댓글에다가 네. 70 다 된 어르신이 네. 이 나이에 나도 엄마가 그립습니다.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으로는 되게 네. 좋아요. 야. 네. 아 근데 그 글쓰기 강의를 하면은 대체 뭘 가르쳐 주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맞춤법을 교정을 해주는 건지 이게 일반 들어보지 않은 분들 궁금할 거거든요. 뭐 그쵸. 글쓰기 뭘 배워야 돼? 이래서 될 수 있거든요. 맞아. 뭘 가르쳐 주는 건가요? 맞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편집자 하면은요 네. 이제 여러 책 만드는 단계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교정교열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강의에서는 교정교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아, 네. 그쵸. 그거보다 네. 중요한 거는 자기의 대주제를 갖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그러니까 주제를 하나를 갖고 꾸준히 써봐야 네. 내가 나오거든요. 네. 여러 가지 주제를 하는 것보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 한 편에 하나
그러니까 내 본심을 줄이셔야 된다. 본심이 너무 많으시면 아시겠지만 글쓰기에서 너무 그렇죠. 중구난방 네. 나오니까. 근데 그거 하나 가르치는 것도 오래 걸려요. 예. 그래서 대주제 만들고 그걸 가지고 꾸준히 쓰는 거. 네. 그거부터. 그다음에 그 하나의 글쓰기에 하나의 주제를 담는 거. 네. 본심을 하나만 갖는 거.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쪼개는 방법. 그러니까 목차죠. 책으로 네네. 치면 네네. 그런 방법들 하는데 거의 20시간 걸려요. 오, 20시간. 네, 네. 물론 마지막 네. 가면은 이제 퇴고를 하죠. 네, 맞춤법도 알려드리고 네. 그다음에 문장이 어떻게 써야 네. 더 전달이 잘 되는지 그것도 하기는 하는데 네. 제 강의는 이제 중심이 자기 주제를 찾는 거, 쪼개 쓰는 거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 그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글이 딱 완성되면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안을 이제 주실 네. 때 네. 어떤 도서관은 그냥 뭐 PDF 정도로만 네. 해달라.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쓰는 프로그램 가지고 그렇게 해드리고 또 어디는 이제 책을 만들어 달라 네. 그러면 이제 하루북 같은 뭐 그런 네. 거 해서 만드는 거 하고 뭐 그거는 다 강의마다 다릅니다. 뭐 작가님은 처음부터 글 잘 쓰셨나요? 저는 사실 네. 강의는 재밌는데 네. 책 만드는 거랑 네. 글 쓰는 거는 열등감 네. 덩어리예요. 왜요? 왜? 잘 못해요.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어릴 때부터 이제 글쓰기로 뭐 주목을 받은 적도 당연히 없고 근데 이제 혼자는 썼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사실 강의할 때 그 네. 열등감에 있는 분들 마음을 네.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아. 네, 못해봤기 때문에. 근데 좋아해.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처음 잘 하시는 분들 그 마음 모르거든요. 그쵸, 모르죠. 전 알아요. 그래서 더 강의가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럼. 예, 네,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네. 좋죠. 예, 예. 아, 저는 이제 좀 놀랐던 게, 그 남편에게 글에 대한 점수를 받으신다고. 점수? 감히 나에게 점수를? 네, 점수라기보다는 네. 이제 제가 글을 쓰고 나면,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남편. 모든 글을 다 보여주시나요? 모든 글은 아니고요. 네. 뭐 골라서 보여줍니다. 네. 어떤 의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잘 안 써진 거, 안 써지는 거. 그리고 내가 썼는데 네. 약간 좀 부족해 보이는 것들도 보여주고요. 어떨 네. 때는 너무 잘 써서 제가 보기에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네. 간혹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여줍니다. 네. 그럼 그 잘 썼다고 느끼는 글이라는 거는 작가님 생각하시는 그 잘 쓴 글이라는 거 어떤 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글 쓰다 보면은 네. 이제 내가 사랑에 대해 쓴다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모든 문장을 내가 품고 쓰지 않잖아요. 그쵸. 한 문장이 그 다음 문장 네. 만들어내고 네. 그 다음 문장이 한 문단 네. 만들고 한 편을 네. 완성하는데 네. 그래서 써봐야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볼 때는 그 안에서 이렇게 안개도 자욱하고요. 미로 속을 막 헤매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다 쓰고 나면 이렇게 딱 돌았으면 네. 약간 길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에 대한 나의 길, 네네. 뭐 커피에 대한 나의 네네. 길, 그죠? 책에 대한 나의 길 이런 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길이 조금 나 있는 글이 잘 쓴 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길이 꽃길이면 이제. 그쵸. 잘 쓴 글이구나.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네. 길이면 전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길. 네, 길 내는 거. 네. 그거는 이제 좀 남과 다른 시선이나 이런 그쵸. 생각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아까 이제 한 편으로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주제를 그래도 적어도 네. 다섯 편 이상은 써보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뭐 사랑이다. 그러면은 네. 그거에 대해 다섯 편을 써보는 거죠. 그래야 그 길이 조금 보이지 네. 뭐 한 편 썼다고 그쵸.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쵸, 그쵸? 네. 그쵸. 남편분에게 그렇게 글에 대한 그 어떻게 평가 보여주면서 알게 되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제가 좀 글에서 막 잘난 척하고 네. 있어 보이는 척하고 그 다음에 막 어디서 읽은 거 주워들은 네, 말들 네, 네, 네. 이렇게 막 갖다가 쓴 네, 것들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네, 우리는 네. 늘 그쵸. 누군가에게 기대어 글을 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네. 남편이 딱 보면은 딱 알아요. 냉철하게 조언해 주시는구나. 네, 좀 독서력이 좋은 네.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요거 다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쓸 때도 네. 약간 이거 늘까 말까 이런 것들을 귀신같이 알거든요. 근거하기구나. 네, 네. 근데 이거 사실은
그 남편만 아는 게 아니라 네. 모든 독자가 다 그쵸, 아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내 경험 그리고 올해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민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녹인 글들은 네. 또 칭찬을 받습니다. 아, 네. 그 작가님 그 글쓰기 강의 하시는거나 글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니까 이제 나로 향하는 글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책도 사실 자존감에 관련된 책이고 나를 가장 나답게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잖아요.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나로 향할 수밖에 없는 주제로 글을 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여기 오기까지 네. 이제 많은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도착했는데 네. 근데 이제 오면서 홍대 거리도 이렇게 보고 네. 간판도 보고 네. 나무도 보고 네. 네. 우리가 보고 보는 거 듣는 거 읽는 거 다 나를 통과하죠.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보면서도 네. 작가님 보는 거랑 제가 보는 거 다르잖아요. 네,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실은 네, 똑같은 네. 거를 봐도. 네. 그러니까 이런 다름에서 네. 각자가 부딪히거든요. 네. 네, 거리의 간판하고도 부딪히고 그다음에 누군가 한 말도 이렇게 부딪히고 네. 그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나오는 건데 네. 그거는 사실 이제 근데 표현해보지 않으면 그냥 두루뭉술해요. 생각 속에서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주제를 근데 가졌을 때 그 네. 부딪힘이 강렬하거든요. 예를 들어 작가님 책 넥스트 리딩 같은 책들을 네. 이렇게 보면은 네. 독서에 굉장히 집중해서 쓰시면서도 네. 이제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고 듣는 거랑 네. 그 주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다르거든요. 다르죠. 너무너무 다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주제를 일단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수많은 것들과 부딪히셔야 돼요. 아. 그리고 날 통과시켜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네. 어쨌든 나에게 갈 수밖에 없죠. 아. 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네, 가르쳐 드리죠. 아, 가르치는 강의가 근데.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한 12명 이내로 받아요. 글쓰기 강의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동안 책을 만들기를 하다 보니까요. 네. 저자랑 정말 많이 대화하잖아요. 네, 그쵸, 편집자들은. 그쵸, 그쵸. 네, 초반부터 뭐 좀 감정이 안 좋기도 하고. 네. 왜냐면 작가가 그렇잖아요. 내 글 고치면 기분 좋겠어요. 그러면서 막 좋죠. 갈등도 하고 뭐 이렇게 네. 하는데 결국은 딱 책 나오면 좋거든요. 네.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런 글쓰기 강의를 할 때 네. 그런 게 빨리빨리 캐치가 돼요. 네. 그래서 아, 이분은 요거 잘하시는구나. 아. 네. 요분은 요게 좋구나. 네. 요거는 살짝 고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빨리 들어오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가능합니다, 강의가. 아.